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테스트 1 마지막 43에서 45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by the time 뭐뭐시 되어서의 미래의 전치사요. 자, 더 시간인데 she was a junior in high school. 그러면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시간에 자 끊어주시고 자 카일라는 자 was exhausted 수동이죠 pp 이것은 지치다 자 항상 지쳤어 김치녀 아니에요 예 지치다 잘못 쓰면 공격 받습니다 여러분 자 지치게 되었는데 자, 항상 자 카일라는 우드 과거의 습관이죠 그래서 학원했다. 자, 과거의 불규칙 습관. 자곤 했었다. 동사원형. From time. 자, 시간인데, she got home. 집에 온 시간에. 자, from school. 학교로부터 집에 온 시간에. 자, until. 언제까지? 저녁 식사 시간까지. 자, 케일라는 would do. 학원 했었다. 똑같죠. 과거의 습관 나타내고 있어요. 그녀의 숙제를 until bedtime. 잠자러 가는 시간까지. 그리고 나서 보냈어. 자, few hours 몇 시간을 spend 시간 돈 뒤에 ing. 자, catching up with는 연락하다. 그럼 연락하면서 이 친구들과 by 전화나 혹은 instant message 뭐 카톡 같은 거로. 자, typically는 일반적으로. 자, 그녀는 did not mean 의미하지 않았는데 자, stay on 목적어 깨 있는 것을 자, as late as she did. 그러면 그녀가 했던 것만큼 늦게까지 결국엔 늦게 잤단 말이고 자, but 그러나 시간은 just seem to 뭐뭐 인 듯했죠 just get away 벗어난 것 같았다 그녀로부터 그러니까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자 이제 뭐 나쁜 거 나와야 정상이겠죠 자 B 보시면은 자 그러나 이상한 것이 나왔어 모든 nighttime distractions 방해 요소 없이 좀 애매하죠 자 카일라는 발견한데 이것은 usual to quiet her thoughts 그녀의 생각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녀는 시작했는데 잠자러 가는 것을 대략 11시에 지금 문제 해결책이 나온 다음에 이게 들어온 게 맞습니다 지금 그 다음 C 자 on the school morning 학교 아침에 자 그녀는 would hardly get out 거의 나올 수가 없었어 침대에서 그녀는 자주 울었고 보통 행복하지 않았어 나쁜 연구 나오죠 C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다음 D 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카일라 엄마가 봤을 때 그녀의 마지막 성적을 뭐 첫 번째 학기에서 그녀의 주니어 이어에 2학년에 자 성적이 나빴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말은 앞에 무슨 나쁜 상황이 바뀌었다고 들어간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C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문맥상 자 C부터 보시면 자 온 날짜죠 아, 지금 날이죠 자 학교 아침에 자 카일라는 자 could hardly get out 부정어 자 hardly는 거의 할 수 없다 자, 거의 나올 수가 없어서 침대에서 첫 늦게 자니까 자, 그녀는 frequently 빈번하게 자, tearful 눈물 흘리고 자, 그리고 보통 언에 행복하지 않았고 자, 그녀의 grade는 여기서는 성적은 had shown 대가고 이전에 drastic 극적으로 그쪽이 아니라 극적이에요 극적으로 자 decline 하다 incline 반대말 감소 했다 성적 개 말았다 자 그녀의 엄마는 자 become 너무나 자 so concerned 되어서 우려되어서 about 뭐에 대해서 카일라의 condition 상태 아 상태 엄마 순진하죠 that 자 하루는 자 신 엄마가 데려가서 카일라를 to see 보기 위하여 to 부정사 부사 자 또 doctor 의사를 자 who는 의사는 자 ran은 운영 달리다 뜻이고 운영했다 모든 sort는 kinds의 뜻이요 모든 종류의 테스트들을 자 to rule out은 뭐냐면은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뜻이요 배제하기 위해서 horrible sounding things 그러면 끔찍하게 들리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thyroid 하면은 이상한 거죠 여기서 갑상선 암이죠. 갑상선암 문제를 그리고 루키미아는 백혈병
이거 아닌지 아닌지 배제하기 위해서 말, 이거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자, 며칠 안에 모든 테스트들은 돌아왔는데 일반적으로. 그 다음 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왔던 결과가, 자, reassured, 다시 어떻게 해요? 재확신. 재확신을 재안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일라의 엄마를. 자, 그러나 자, 카일라는 continue, 지속했는데 to worry, 걱정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거 so hard, 이것은 가주어, 너무나 어려웠는데. For 의미상의 주어, 누가 카일라가 to 진주어. Stay awake, 깨어있는 것을. During the day예요. The day는 낮 동안. 이거 문제를 모른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지금. 자, 이렇게 나쁜 행동이 오다가 지금 뒤에서 이제 터지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바뀌었어. When 카일라의 엄마가 봤을 때 그녀의 파이널은 카일라의 마지막 성적인데 첫 번째 학기에 그녀의 주니어 2학년에. 자, day는 아까 grades예요. 성적은 was bad, 나빴고, 심지어 카일라의 의견, 이분인 카일라의 의견으로 지가 생각해도 뜻이겠죠. 자,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was that 카일라는 slept, 잤는데 수업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카일라의 엄마는 so mad and angry의 뜻이에요. so 빡쳐서. 자, that, 자, 엄마는 자, forbade의 과거 형태, 금지 시켰는데 그녀의 딸이 자, to go out 하는 것을, 나가는 것을 집에. 가택연금. 자, 그리고 엄마는 또한 did not allow, 허락하지 않았어. 카일라가 또 stay up, 늦게까지 깨있는 것을. 자, 카일라가 뭐 하면서? talking 하면서. 자, 전화에 말하면서. 자, she even supervised, 엄마는 심지어 supervised, 관찰, 감시했단 말이에요. 그녀를, 저는 카일라를 while 그녀가 did her homework, 숙제하는 동안. 아, 엄마 쩔어주죠 지금. 아주 그냥 죽여줘요. 자, 그리고 would not, would 또 조동사 동사원형, 허락하지 않았어. let 사역동사 또 동사원형, 핸드폰 가지는 것을 혹은 컴퓨터를 그녀의 방에 at night, 밤에. 와, 이거 엄마가 아주 확고한 엄마입니다. 좋은 엄마네요 아주. 자, 결국 뭐 딸이 뭐 잘 되면 다행이죠 뭐. 그런 다음에 자,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자, 이상한 것이 일어났어. 자, without all the night time, 저녁 시간의 distraction, 방해. 자, 방해물이 없이는 카일라는 발견했는데, 자, that it was easier, 가져오죠. 이것이 더 쉬워졌다고, to quiet, 조용하게 만드는 게 그녀의 생각들을. 그리고 카일라는 실제로 시작했는데, to fall asleep 하는 것을, 잠에 빠지는 것을 대략 11시에.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자, 새벽 1시나 2시보다는 아침에. 자, 카일라는 could stay, 깨 있을 수가 있었어. awake, stay 상태동사 뒤에 형용사 들어간 거예요. 깨어있는 채로 수업 시간에. 자, 카일라는 not nearly as sleep after school. 자, 거의 잠이 오지 않았는데 학교 끝난 후에. 그래서 카일라는 그녀의 숙제를 했는데 instead of ing, 대신해죠. taking a afternoon nap, 낮잠. 오후에 낮잠을 자는 대신에. 자, 카일라는 심지어 시작했는데 feel less emotional, 덜 감정적 이게 느껴졌고. 막 아까 한척 울었죠. 자, manage to 동사원형. 자, manage to는 can의 뜻이에요. 겨우 할 수 있었다 뜻이에요. make a peace,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엄마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카일라가 뭐 가출했다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욕했다 엄마한테.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사춘기 때. 자, best of all은 무엇보다도 좋게. 뭐라도 조개가 아니고 최선의 것으로. 카일라의 성적은 improved, 개선되었다. 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면 안 되죠 맞죠. 우리 재미가 없죠 이거. 현실에 너무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라서. 엄마가 나중에 같이 뭐 오락에 빠졌다, 그래서 망한 다음에 다시 정신 차렸다, 뭐 이런 게 딱 좋은데 맞죠. 자, 여튼 순서는 3번. 그 다음 대상이 틀린 것은 아까 한 명은 엄마였고 나머지는 카일라였겠죠. 그 다음 45번 답은 4번입니다. 자,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얘가. 지금 또라이 됐죠. 자, 그래서 맨날 잠은 안 자고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참. 여러분은 제발 적당히 하세요. 안 할 순 없지만. 자, 여튼 인간이 기술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애들 지배해야지. 어른들도 잘 못하지만 제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컴퓨터 노예 탈출 인간된 케일라.